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K리그를 보기 전 프레스코스 다이나믹 피치입니다. 아, 지난 주말 경기를 통해서 이제 파이널 라운드로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021년 K리그1도 이제 마지막 페이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은 다이나믹 피치 두 분과 함께 파이널 A와 B 전체적인 조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널 A와 B가 결정이 됐거든요. 두 분 어떤 식으로 마지막 라운드 이 파이널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좀 보셨나요? 저는 뭐 일단 내복부터 좀 챙겼습니다. 예. 아...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가게 되면 죄송하지만 너무 좀 나이 드신 거 아닌가요? 네. 아, 제가 어제도 현장을 갔었는데 예. 아주 바람이 좀 추워요. 추워가지고 근데 아주 뭐 치열한 경기들이 많이 펼쳐지잖아요. 이제 파이널 B 같은 경우는 이게 보니까 포항부터 광주까지 누가 떨어질지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붙어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파이널 A 같은 경우도 지금 우승도 우승이지만 아침 경쟁도 변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널 라운드 들어가기 전이면 조원희 의원님은 조금 그 사실 한 남자분들이 20대 중반까지 수능 날 되면 긴장하는 것처럼 조원희 의원님도 좀 긴장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팀이 이제 또 상위 스플릿 A에서 지금 누가 우승을 할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역시 우승. 전북과 울산 이 두 팀이 지금 경쟁 구도 확실하게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다득점 부분에서 이제 또 전북이 지금 앞서 있긴 한데 네. 전 너무 궁금해요. 사실 네, 울산이 맞아요. 사실 요즘에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어서 네, 어느 팀이 또 우승 경쟁에 갈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널 A, B 결정이 됐잖아요. 순위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조은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북 1위, 울산이 2위인데 승점은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원FC, 제주, 수원삼성 순으로 파이널 A가 편성이 됐고요. 포항이 파이널 B로 내려갔고 그리고 파이널 B,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점이 정말 빡빡합니다. 네, 이렇게 아주 빼곡하게 이 경쟁을 하고 있는 파이널 B까지 편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먼저 파이널 A부터 체크해 볼 텐데 올 시즌 승격을 했죠. 김도균 감독의 수원FC가 창단 첫 파이널 A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저는 조은희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 수원FC 어땠나? 지난 시즌에 이어서 지금 올 시즌 2년 연속 거의 연타석 홈런을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 김도균 감독은 거의 뭐 지금 날개 달았다. 제가 가끔씩 감독님이랑 통화도 하고 지난주에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그냥 입이 귀에 걸려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도 눈빛과 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욕심이 있어요. 있어야죠. 네, 욕심이 있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아침을 가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봤을 때는 수원FC는 올 시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경기 승리해야 될 경기 잡아야 될 경기는 모든 경기 다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시즌 수앱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멋진 축구 이렇게 얘기하고 멋진 싶어요. 축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승격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객관적인 전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비 축구하고 실리 축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수원FC는 그렇게 경기 안 했다는 거죠. 원래 K리그2에 있을 때부터 보여왔던 공격적인 축구. 네. 그런 막 앞쪽에 라스 갖다 놓고 막 또 영입 잘해가지고 또 상대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도 파이널 A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참 재밌었고 멋진 축구였다. 그래서 박수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멋진 수원FC와 함께 파이널 A 팀들은 전체적으로 두 팀은 리그 우승 경쟁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팀들은 ACL 진출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섯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일정을 보면서 이 치열한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34라운드에는 수원과 전북이 경기를 하고요. 울산은 수원FC가 경기를 하고 대구 대 제주의 경기가 있고 눈에 띄는 게 있죠? 35라운드 전북 대 울산의 경기가 눈에 띕니다. 아, 어떻게 될까요? 야, 너무 기대된다. 이게 일부러 편성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나 마지막 라운드쯤 되면 야, 이거 연맹에서 일부러 이렇게 했잖아 라는 그 드라마틱한 그렇죠, 경기들이 그렇죠. 좀 있어요. 네. 이번에는 전북 대 울산의 경기가 35라운드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36라운드부터 8라운드까지 쭉 파이널 A 경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널 A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경기죠. 이 현대가 더비 35라운드에 배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쭉 이번 시즌에는 사실 울산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 파이널로 들어가기 직전에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최근 2주 동안 ACL 탈락, FA컵 탈락, 이제 전북과 울산은 리그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의 사기가 사실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이제 울산이 예년과 다르게 전북 되게 잘 싸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대성을 놓고 보면은 그럴 수 있겠는데 금방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좀 걱정이에요. 최근에 보니까 그 일단 ACL에서 좌절됐던 게 멘탈적으로 좀 상대를 막 다운시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와 3관왕 막 이런 걸 했었는데 처음부터 딱 아침에 무너지니까 FA컵도 굉장히 힘든 경기 결국 떨어졌고. 그렇죠. 이런 심리적인 타격에서 얼마큼 빨리 벗어나느냐가 울산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럴 때 선수들 심리적으로 특히 울산 선수들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게 뭐 전체적으로 뭐 포메이션 변화나 뭐 선수 변화라기보다는 선수들 스스로가 좀 멘탈적으로 지금 뭐 방송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빠르게 선수들이 좀 심리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 파이널 A라운드의 일정이 나오면서 맞대결만 지금 관심을 좀 모아지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파이널 A와 B로 나눠지는 순간 전력차가 다 비슷한 팀끼리 묶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북과 울산이 맞대결 말고도 다른 데서 그쵸. 오히려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걸 좀 봐야지만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 진짜. 맞습니다. 예. 자, 올 시즌만 놓고 보면 사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분명히 이제 울산이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요 경기는 저희가 다음 주 단행피치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놓고 경쟁하는 팀들도 굉장히 빡빡한데 진출권에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네. 아, 이거 근데 살짝 좀 복잡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K리그에 총 배정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은 4장입니다. 4장. 근데 여기서 2 플러스 2입니다. 본선 직행 두 팀, 플레이오프로 두 팀이 갑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FA컵 우승팀과 K리그 1, 2, 3위가 가게 되는데 여기 변수가 좀 있죠. 그렇죠. 예, 일단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지금 결승전에 포항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승을 하게 되면 우승팀 자격,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또 플레이오프 자격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K리그 3위에게 주어지는 게 넘어가는 거고요. 맞아요. FA컵을 만약에 또 전남이 우승하거나 대구가 우승했는데 대구도 만약에 순위가 위에가 아니라 조금 내려와 있다. 이러면 또 달라져요. 맞아요. 조금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뭐 너무 상대 어떻게 보면 지금 특히 포항이 결승에 ACL 결승에 올라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팀들을 조금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항이 네. 우승을 하면 네네. 포항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1, 2위 가져가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제주 수원 삼성, 수원 FC, 이런 팀들이, 뭐야? 그렇죠. 마지막, 뭐, 이거, 우리는 미교도 할 수가 없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 K리그의 어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선전을 기대하면서도, 아, 저기가 우승하면 우리도 이거 완전히, 아, 이거 딸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팀들이 일단 최대치로 순위를 끌어올려 맞아요, 놔야 돼요. 맞아요. 무조건.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도 FA컵 결승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FA컵 우승하게 되면 K리그 순위 전혀 안 보고 그냥 아침에 없죠. 가기 때문에 네. 일단 대구도 K리그 못지않게 FA컵 결승전을 또 주력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자, 파이널 A 전체적인 어떤 경쟁 구도, 우승 경쟁, ACL 티켓까지 체크해봤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피 튀기는 혈투는 파이널 B입니다. 일정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승강제의 묘미, 그리고 파이널 라운드의 묘미는 파이널 A도 있겠지만, 잔류와 강등의 결정제는 이 파이널 B. 정말 치열한 결투를 펼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체크를 해드렸지만, 승점차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경기 하나하나가 사르는 판일 수밖에 없는데요. 인천, 서울, 그리고 성남 대 포항, 광주 대 강원이 34라운드 경기를 시작을 하고요. 경기 하나하나가 매 경기가 어떻게 보면 승점 6점짜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팀도 방심할 수가 없는데 이 상승세에 있는 서울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은 최근에 분위기가 분명히 좋습니다. 안익수 감독을 선임한 것이 효과를 톡톡하게 보고 있는데 인천을 네. 만나거든요. 기록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서울은 분위기가 좋고 인천은 정말 좋았던 분위기가 약간 끊겨있고 어떻게 보면 아락세의 분위기인데 기록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인 더비는 언제나 치열하게 펼쳐지거든요. 득점은 서울이 조금 앞서 있고 실점도 약간 서울이 앞서 있고 그러니까 인천은 초중반까지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한 것이 가장 좀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대 전적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뭐 서울이 앞서고 있지만 또 최근 경기들에서는 서울이 어려움이 있어요. 상대 전체적인 전적과 또 최근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천은 더군다나 이제 최고의 팀 내에 있어서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 무고사 선수가 부상으로 맞아요. 조금 한동안 뛰기 어렵기 때문에 그 타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풋서울은 또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엄청 좋죠. 네. 서울은 지금 또 거기에 이제 조영욱 선수 터졌어요. 네. 네. 좀 너무 좋고. 근데 또 인천이 최근 상승세가 서울을 상대를 했을 때 진짜 1승 1무 1패.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 이 경기 또, 예,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최근 3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승률이 같고요. 10경기를 놓고 봤을 때도 아주 빡빡하기 맞아요. 때문에 경기는 정말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 서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원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위기는 탔고 공격력도 꽤나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의 공격을 분명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변화는 역시 안익수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나타났던 변화죠. 네. 특히나 이제 이 좌우 풀백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제가 선수단 내에 있어서 분위기를 한번 좀 들었는데 지금 이 선수들이요 안익수 감독에 대한 전술적 신뢰도가 상당히 크다. 오, 맞아요. 예. 그쵸. 팀에 오자마자 풀백을 가운데로 옮겨놓고 그러면서 기성용 선수가 밑으로 빠져서 네. 후방 빌드업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또 뿌려주고 빠르게 그러면서 조용욱 선수까지 터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서울의 상승세는 안익수 감독이 가져온 전술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안익수 감독의 전술이 이 앱서울의 대응을 어떤 식으로 바꿔놨는지를 볼 수 있는 영상들을 저희가 모아봤는데 바로 이 선수들이 가운데로 모입니다. 네, 윤종규, 이태석 선수는 좌우 풀백인데 저 정도 위치면 그냥 뭐 더블 볼란치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중앙 미드필더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렇게 이제 세워놓게 되면 뒤가 일단 안정적일 수 있겠죠. 그죠.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볼 줄 자체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수비할 때는 가운데에서 미드필더에서 굉장히 압박을 강하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상대의 역습도 자르는 효과가 가져올 수 있는 게 풀백이 가운데 두 명이 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볼을 끊어서 역습을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수비 라인 앞에서 1차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 빌드업과 더불어서 수비의 1차 저지선까지 네. 상당히 그 공격과 수비 양면에 있어서의 효과를 가져낼 수 있는 포메이션이고요. 이러한 형태는 사실 최근에 유럽에서 상당히 많이 그렇죠. 쓰입니다. 자, 중앙에서 빌드업해서 결국은 이제 측면 쪽에서 나와서 슈팅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죠. 최근에 서울이 뭐 나사고나 조용욱이나 이런 앞쪽에 터질 수 있는 것도 이런 전술적인 포메이션 어떤 변화에 기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자면 이 3, 2, 5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또 그리고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저렇게 이태석이나 윤종규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옮겨가게 되면 어떠한 또 효과가 있냐면 상대 수비수들이 애매해져요. 네. 내가 만약에 기본적인 풀백이어서 저 풀백을 잡으려고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따라가야 할지 서 있어야 될지 모호해지는 거죠. 아, 지금 안익수 감독과 박진섭 감독의 이 수치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박진섭 감독에게는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차이가 네. 확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공격, 뭐 패스, 그다음에 점유율 전체적인 상승입니다. 네. 그만큼 서울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안익수 감독의 이 전술로 전체적인 공격력이 올라간 것은 분명히 보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확실한 득점포가 생긴 것 같습니다. 드디어 슈팅 몬스터 조용욱이 진짜 몬스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 조금 힘든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후반기 이후서부터 이제 최근 경기력 너무 좋고 여기서 뭐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제 기성용 선수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재활을 하러 다니는 곳에 조용 선수를 좀 더 추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다니면서 조용 선수가 뭐 어떻게 보면 같이 다닌 이후서부터 또 조용 선수 골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선배의 따뜻함, 그렇죠. 배려. 또 후배를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앱서울이 지금 후반기 들어서 안익스 감독 체제 이후서부터 이제 끈끈한 모습 그러면서 조영욱 터져주고 결과적으로 나상호 조영욱 터져줄 수 있는 선수들이 터져줬던 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앱서울의 상승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선배가 이렇게 그럼요. 챙겨줘가지고 같이 다니고 그러면 너무 네. 좋죠. 네. 조영욱 선수 득점 장면을 쭉 이렇게 이제 보실 텐데 보면서 느낀 것은 아 자신감이 붙었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조영욱 선수의 움직임 모든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경기를 할 때 골을 넣겠다라는 첫 터치의 확신이 있어요. 네, 그냥 슈팅 자체가 얼떨결에 잘 맞았네가 아니고 골 넣은 이후에 이 세레머니를 보면 내가 원했고 확신을 하고 마무리를 했던 거를 본인 스스로 칭찬을 해주고 얼굴 표정이 다 묻어나요. 지금도 첫 터치 뭐 이번에 논스톱 슈팅이긴 했지만 자기가 준비했던 슈팅 원했던 구석으로 지금은 첫 터치가 너무 자신 있어요. 그냥 예전 같았으면 패스를 주기 위한 터치였다면 지금은 골문으로 잡아놓는 그 첫 터치가 슈팅까지 마무리되는 게 확실히 지금 조영욱 선수가 좋다 폼이 확실히 살아났다 라는 게 지금 이 세레모니 보세요. 여유 있잖아요. 자신감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자, 안익수 감독의 전술 그리고 터진 조영욱 그렇기 때문에 서울 정말 올해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거 강등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사실 이제 좀 벗어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이 팀은 이제 걱정입니다. 강원이거든요. 강원은 파이널 라운드 일정이 빡빡한 것뿐만이 아니라 방문성 해설위원이 이제 갔다 오셨는데 FA컵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떨어졌어요. 네, 강원이 좀 부상자도 좀 있고요. 예. 흐름도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좀 대패를 그렇죠. 했고 FA컵을 탈락을 했는데 물론 좀 제 뒤에 그 파이널 B의 팀들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서울과 강원과 성남이 승점이 지금 같기 때문에 사실은 끝까지 보긴 해야 되겠지만 흐름상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강원이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강원이 고무열 선수가 일단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게 이게 크죠. 예, 있고 조재환 선수도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이정엽 선수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성실하고 수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있는데 골을 넣을 수 있는 어떤 생산력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강원은 잘 만들지만 마지막 피니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고민이 마지막에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멸 선수가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김병수 감독의 강원의 공격이 있어서 고멸이 가지는 어떤 그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수 감독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뒤에서 계속 만드는 빌드업은 좋지만 결국 이제 파이널에 대한 마지막 장면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걸 해줬던 선수가 고무열인데 그렇죠. 고무열이 지금 빠지다 보니까 골을 넣을 선수가 좀 부족해버리는 물론 최근에 마티아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뛰고는 있지만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정엽 선수는 이제 제가 가끔 현장 가서 보면 이 선수의 진가가 보인다. 그렇죠. 정말 많이 뛰는 선수인데 결국 공격수는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정엽 선수가 득점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선수의 부류는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엽 선수는 굉장히 이타적 플레이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을 위해서 수비해주고 다른 공격수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거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파트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옆에 누군가가 있었을 때가 정말 든든하고 경기장 안에서 그런 심리적인 게 중요한데 이정엽 선수가 터져줬던 강원에 오면서 고무열이 같이 있을 때가 정말 좋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고무열이 이제 부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외로운 모습도 보이고 이 안에서 이제 결정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고 물론 골을 못 넣더라도 또 고무열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정엽의 능력치가 지금 고무열에 빠지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이에요. 공격에 이렇게 공백이 생겼는데 앞쪽에 득점이 안 나왔을 때 단단하게 뒤에서 받쳐준다면 그래도 팀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수비에서도 맞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총체적 난국이랄까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FA컵도 떨어지면서도 그렇지만 이 세트피스에서 지금 실점을 하는 이런 장면들 이게 뭐 선수들이 지금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게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위치적으로 뭐 존 디펜스를 서서 잘못됐다, 맨투맨 잘못됐다 이런 거보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선수단이 지금 약간 심리적으로 약간 쫓기고 있다라는 게 이 경기 항상 이제 실점 장면에서도 이게 또 운도 따라주지 못하는 장면들도 있고 선수들이 지금 약간 옥백 라인들, 뭐 최후방 수비 라인들이 미드필더와 같이 협력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지금 장면에서도 최후방에서 좀 더 이 부분이 협력 수비가 같이 미드필더가 돼야 되는데 약간 간격이 멀어지면서 실점하는 장면들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노출이 많이 됐었어요. 자, 지금 이 실점 대비 기대 실점 차가 나오고 있는데 강원이 역시 좀 제일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원래 허용해야 되는 실점보다도 기본적으로 기본값보다도 높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수비가 맞아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수치로도 지금 강원이 수비가 좋지 않고 불안하다는 것을 맞아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저희가 전체 일정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파이널 A도 A지만 B는 정말 살얼음 판인 게 자칫하면 K리그 2로 강등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예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말 강원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거는 제가 어제 춘천에 갔을 때도 얘기 들었던 건데 강원 쪽에서 광주 원정이에요. 아. 근데 광주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광주가 꼴찌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잡힌다? 네. 원정 가서 강원이? 이건 두 팀의 희비가 완전 갈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남은 다섯 경기에서 리그 우승 결정되고요. 에이스의 티켓 결정됩니다. 그리고 강등팀과 잔류팀까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피를 말리는 싸움이 이어지거든요. 다이내믹 피치에서 마지막까지 경기마다 또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리그2 35라운드 경기 결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일에 있었던 경기 대전 대 안양의 경기에서는 대전이 승리를 했고요. 부천 대 충남 아산은 무승부, 서울 이랜드가 원정길에 승리를 했고 김천과 전남의 이 경기에서는 김천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대 경남은 부산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우승은 김천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4위도 전남 드래곤즈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위 싸움이 치열했는데 대전과 안양 맞대결, 여기에서 2위 팀이 가려지게 됐거든요.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플레이오프 다 결정됐는데 왜 뭐 2, 3위가 중요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2위를 해야 일정상 또 홈, 그다음에 무승부시, 승리 뭐 이렇게 편해요. 다 걸려있어서 심리적으로 너무 편하죠. 네, 맞아요. 중요하고요. 자, 지금 대전의 지금 경기 모습 많아요. 이 사실 여기가 뭐 순위 결정전의 느낌도 있었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마사가 골을 넣으면서 맞아요. 대전이 이제 앞서가는 그런 모습인데 대전이 사실 이번 시즌 약간 좀 기복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부침이 있었죠. 네, 좋을 때와 조금 안 좋을 때가 이어지는데 막판에 대전의 기세는 진짜 무섭습니다. 네. 확실히 네. 지금 마사가 터져주면서 대전의 상승세를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사가 앞으로 마무리 항상 마사를 봤을 때 제가 또 수원 FC에 같이 있었잖아요. 마사는 후반기에 조금 더 날이 추워질 때 더 강했던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기대를 많이 해봐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두 팀이 마지막 이제 일정을 놓고 보면 대전은 이제 자 유정민도 나오고 원정을 간다는 점은 좀 부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예. 하지만 대전이 지금 워낙 그 이 뒷심 자체 상승세요. 최근에 좋기 때문에 네, 그건 기대해 볼 만하고 안양은 이제 홈에서 부천을 만나죠. 맞아요. 근데 이제 부천이 지금은 최하위입니다. 하지만 안양이 최근에 흐름이 조금 좋지 않아요. 조금 주춤하죠. 지금은 그쵸. 그래서 요 순위도 마지막까지는 보자 이런 느낌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2위가 결정이 되는데 2위가 굉장히 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쵸. 지금까지 K리그2의 플레이오프의 역사를 보면 이게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팀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실 줄 알았던 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랬죠. 쉽지 않아. 이게 뭐냐면 밑에서부터 가고 힘 받아서 오는 팀은 위에서 기다리는 더 심리적으로 쫓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뭐 말싸움이건 뭐건 간에 나를 기세 아닙니까? 기세 타면 이거를 또 막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K리그2도 마지막까지 마지막 라운드 끝내고 그리고 플레이오프까지 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K리그1, 2 지금 현재 순위 그리고 남은 경기 일정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천은 우승 확정 지었고요. 그리고 전남은 4위 확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안양과 대전인데 대전의 경남 원정 예, 그리고 안양 대 부천의 경기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2, 3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실 이제 나머지 팀들은 시즌을 잘 마무리하자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까지 생각을 하면서 경기의 어떤 체력의 안배 그리고 새로운 실험을 해도 마지막에 이렇게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파이널 라운드는 어디를 쳐다봐도 다 빡빡합니다. 경인 더비 쉽지 않고요. 수원대 전북 모르고요. 성남 포항
대구 제주도 쉽지 않고요. 그 울산 지금 사기 떨어져 있는데 수원 FC 만나는 거 걱정되고요. 성남 대 강원, 강원 분위기 안 좋고 성남도 마지막까지 모릅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파이널 라운드 제도 잘 만들었네요. 원래 파이널 라운드를 만들기 전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우승하고 강등 정도만 이제 순위 경쟁이었는데 그렇죠. 다 살아있네요.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지금. 대조로 성남과 강원 경기. 어.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두 팀 팬들은 기대가 되면서도 좀 보기가 너무 조마조마해서 걱정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성남 같은 경우도 이번 주말에 이제 홈 경기로 펼쳐지게 될 텐데, 야 성남 순위도 지금 지난번에 한번 올라오긴 했어요. 맞아요. 그럼요. 이걸 이어갈지 어떻게 될지는 네, 또 주말에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주말 K리그를 기다리는 즐거움 다나잇 피치. 이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K리그가 이번 시즌 막바지에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네. 네, 기쁜 소식이 있는데. 뭐죠? 지금까지는 이제 TV로만 시청을 할 수 있었던 다나잇 피치 KT 시즌 플랫폼을 통해서 본방을 보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 예. 저희가 잘해서 그런 거죠?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KT 시즌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된 기념으로 저희가 본방 사수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K리그 SNS 그리고 자막이 나가고 있죠? 요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나잇 피치 이제 남은 파이널 라운드 동안 정말 빡빡한 경기들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본방 사수 부탁을 드리고요. 자, 더 남았습니다. 다나잇 피치 끝이 아닙니다. 이정현 아나운서의 궁금한 K 그리고 장현정 아나운서의 큰소리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고정!